오늘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이 아주 훌륭한 어떤 자치적인 또 창의적인 행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? 또 지금은 연매출 70조에 달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유치가 확정됐고 방송 영상 단지 청년 스마트타운 등등에서 6조 7천억이 넘는 투자 그리고 25만 개 일자리 창출 45조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메모드급 프로젝트가 5, 6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